그 내신 대비는 필기가 반이지.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잠깐만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한말에서 해방에 이르기 시기까지의 조선 말에서 외놈들 쳐들어오고 해방할 때까지 토지 문제를 중심으로 토지 문제에다가 밑줄 당시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며 당시의 사회 부조리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이 당시에 있었었던 누구? 토지 정책이라는 것이 토지 정책이란 것이 일반 민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다 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냐?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야기죠. 소설 속 인물들의 태도를 평가해보고 소설을 재구성해봅시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내용은 길지 않다라고 하지만 저는 요 정도면 중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단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풍자 소설입니다. 무엇을? 시대 상황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 나라가 움직이지 않더라. 라는 시대에 대해서.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요. 제재는 농민과 땅, 국가의 관계. 농민은 땅이 필요한데, 국가가 그 땅을 모조리 소유를 하고, 가진 놈들에게, 눈치 빠른 놈들에게, 얍실한 놈들에게 땅을 오히려 나눠주고 있다라, 라는 문제들. 집사, 집. 땅 좋은 데 있으면 얼른 땅 사두고, 집사. 농지면은 가서 직접 농사 지으셔야 되지만, 그 농지법이 있어서 농지. 그런데, 땅 사고 집사. 주제는 언제나 중요한 얘기죠. 별표. 광복 직후에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비판, 농민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더라. 다음,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 여기에 나오는 문더기가 중심이 돼서. 특징, 시대 변화에 따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닥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인물, 중심 인물의 내면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개인과 사회의 갈등. 인물의 냉소적인 어조를 통해 시대 현실을 풍자하면서 비판하고 있었다. 냉소적인 어조, 독립됐다라고 만세 부르지 않길 잘했지?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됩니다. 요 말은 그냥 외워두는 걸로 합시다.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역순행적 구성이 되면 사건은 입체적이 될 것이다.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고 순서대로 가면은 뭐라 그래요?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얘는 역순행적 구성. 시간이 거꾸로 갈 거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나라에 대한 한생원의 인식을 파악하면서 말해 봅시다. 요 부분은 다 읽으면 자연스럽게 올 거지만 나라에 대해서 한생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살면서 한생원은 나라는 고통만 주는 존재다. 해방이 되어도 나라가 특별히 자신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옆에다가 더하기 나라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라 따위 그거 나한테서 뭐 있는 게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 어서 오세요. 89페이지. 남의 모래 개 잡기라는 의미라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외워두는 문장이에요. 남의 모래 개 잡기. 관용적인 표현. 남의 덕택으로 거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망해서 광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 정도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개 잡았습니다. 개 잡기, 얘는 광복을 의미하는 거고, 남의 불이라는 건 일본이 항복을 하는 거.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꼬박꼬박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89페이지 보고 있어요. 오른쪽, 왼쪽 위로 올라올게요. 이제 본문으로 슬금슬금 지나갈 건데. 시작해 봅시다. 구한말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한문덕의 아버지는 일단 구한말에다가 밑줄, 구한말이면 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늘 중요합니다. 왜?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주제를 드러내는데,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니까,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구한말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한문덕의 아버지는 한문덕이가 이 글에 있어서의 중심인물이에요. 중심인물.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예요. 한문덕의 아버지는 열서너 마지기와 일곱 마지기 두 나리 논을 장만한다. 왜? 여기에서의 논은 농민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농민들한테 땅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나 고을원은 국가라고 합시다. 한문덕의 아버지에게 동학 잔당에 가담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나라가 백성에게 옥에서 풀어준다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땅을 빼앗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국가 권력의 횡포. 이후 경술년이 되자 경술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가의 우리나라의 이제 국권을 빼앗기는 외교권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경술년이 되자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합니다. 요 정도면 엄청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밑으로 내려와서 본문 천천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이 여길 때, 요거는 되게 일반적이지. 한생원은, 채, 극간놈의 나라, 시원히 잘 망했지라면서 냉소적이지. 나라가 망했는데 잘 망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요?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나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는 있어. 왜? 국가의 횡포에 의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국가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어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아하, 밑줄,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나라 끝까지 것잘 망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 글의 시점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3인칭이지. 사람의 속마음까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아, 이 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는 게 한, 둘, 셋, 네 줄만 보고도 확인이 되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 말씀드렸나? 올해 수능 특강에서부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 대신에 전지적 서술자 시점, 이러한 말을 쓰더라. 라는 거니까 용어에는 좀 익숙해지시면 되겠고.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은 뭐예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사건에 대해 모두 파악을 하면 인물의 심리도 전달해 주더라.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라고 선뼈 아주 곧바로 감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 한편, 의당한 노릇이라 할 것이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동안 쇠빠지게 나라한테 충성해놨는데 당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밑줄,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살펴보면 한문덕이의 성격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닌데 나니까 이기적인 성격이겠구나. 아주 개인적 성격이겠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논 20마지기에서 열서마지기를 빼앗기고 나니 원통한 것도 원통하지만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해주고 있죠? 직접 제시. 앞으로 일이 딱하였다. 아, 미래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없어. 논이나 겨우 7마지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생계가 곤란하다. 먹고 살 수가 없어. 할일 없이 무슨 뜻이에요? 어쩔 도리 없이, 대책 없이, 남의 세토, 세를 붙이고, 그러니까 월세처럼 이렇게 돈 내고 땅을 빌려서 쓰는 그것으로 보충을 해야 한다. 세토를 얻어야 한다. 아,
쉽게 이야기하면 소장농의 처지가 되어야 한다. 자장농에서 소장농이 되는 거지. 땅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돈 내야 돼. 힘은 내 논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힘들면서 힘은 힘대로 드는데 가을에 가서 차지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남의 땅 빌리면서 도지,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월세가 얼마? 소득의 50% 이상인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을 아니할 수도 없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예요. 사자성어 뭐 있어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유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하여 한생원 내는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때부터, 아, 안타깝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을 때부터 가난한 소작농이었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국가의 농민에 대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부재하였었다. 있어 봐도 국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었었다. 경술년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일본의 다스림 밑에서도 가난한 소작농이었었다. 아, 나라가 독립을 해도 어디가 있을까? 나라가 망해도 가난한 소작농이었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더라. 부조리한 현실인 거죠. 그리고 속담에 남의 불에 개 잡기로 해서 따로 체크. 남의 힘으로 이를 얻읍니다.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되찾기는 하였다라지만 개잡기 아까 위에다 썼죠? 뭐라고 독립했어요. 남의 불에 남이 질러놓은 불 때문에 내가 이득을 봅니다. 내가 한일 없이 일본이 스스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즉 한국의 힘만으로 나라를 되찾은 건 아니다. 한국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 그 나라가 오죽할 리가 없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고 여전히 남의 세토나 지어먹는 가난한 소작농이기에 일반일 것이라고 같을 것이라고 한생원은 생각했었던 것이다. 결국에 포인트는 뭐예요? 밑에 나라를 되찾은 현재 상황은 한문덕의 아버지가 땅을 빼앗겨 구한 말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구한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내땅 없는 소작농, 가난한 소작농이라는 내 신세는 변하지가 않을 거예요. 다음 90페이지 보러 갈게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짧게 짧게 치고 빠질 거니까 조금만 힘내, 친구들.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전에 3, 4년에, 일본이 항복하던 해에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1945년이지. 바로 3, 4년 전에, 한 42, 3년에, 공출이야, 징용이야 하면서 벼란간 군색함과 불안이 생겼었던 것이지. 공출이면은 뭐예요? 어이, 조선 사람들, 농사 지은 것좀다 내놓지, 그래. 징용, 어이, 전쟁 나가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좀 탄광해서 석탄 좀 캐와야 되는데, 조선 젊은이들 좀 모이지? 라고 이야기한 것. 물론 이렇게 모이지라고 좋게 얘기하지 않았죠? 하여튼 이런 것들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면 안 돼. 용서받죠. 재수 없어. 얘기한 적 있죠? 저는 독립운동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알고 있죠? 저는 잡히면 바로 다 불었을 거예요. 아픈 거 너무 싫거든요. 서대문 형무소 가서 보셨잖아, 다들. 사람을 나무 상자에 넣어놓고 밖에서 못질을 하는데. 평소에 되게 꼴보기 싫었던 일본 놈 이름 하나 대면서 같이 죽어야지. 어차피 죽어. 나카무라상이 다 시킨 겁니다. 키무라상 말 들은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죽을 거야. 공출이야 징용이야 하면서 벼란간 군색함과 불안감이 생겼었던 것이지.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고서 일본의 속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경술년 이전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선 백성으로 살 적보다 별량 못할 것이 한 생원에게는 없었다. 아우, 말 엄청 긴데요. 그냥 이겁니다. 경술년 이전 나라의 국권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라.
일본 속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 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거란. 한문덕이한테는 어떻게? 이거 둘이 똑같아. 똑같은 거야.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있든 없든 한문덕이 개인적인 삶에는 큰 지장이 없어. 여전히 남의 세토를 지어서 소작농으로 살면서 절반 이상이나 도지를 물고 그 나머지를 천신하는 아주 오래 얻을 수 있는 가난한 소작농이고, 순사나 일본 사람이나 면서기들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고 더 나을 것도 없었다. 나라를 찾으면 뭐 합니까? 먹고 살기는 여전히 힘든데요. 옆에 밑줄. 구한 말이나 일제의 수탈로 고통받는 일제강점기나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라는 한문덕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고, 역시 요 정도면 직접 제시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러면 직접 제시 있으면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간접 제시 있죠. 그러니까 내용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정리할까요? 뭐라고? 소설에서의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 인물 제시 방법.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뭐하고 뭐하고 직접 제시. 또뭐 있어요?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다른 말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해주니까 말해주기. 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서. 저 사람의 생각이나 성격을 대놓고 얘기해주는 것. 간접 제시는요, 보여주기입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성격인지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직접 제시를 해주면은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서술이 깔끔할 거야. 사건 전개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간접 제시는 보여주는 거니까 어떡해요? 사건 전개는 느릴 거예요. 하지만 상상하는 재미가 있지. 직접 제시는 상상하는 재미는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어느 소설을 배우든지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늘 나와줄 수 있는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시작해 봅시다. 또 이어서 독립이 된이 앞으로도 1945년 이 이후로도 천지 개벽이 아닌 세상이 완전 뒤집히는 게 아닌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 가난한 농부가 느닷없이 부자 장자가 될 이치는 없는 것이다. 부자 장자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농민들은 어떻게 빈곤,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농민들 괴롭히고 있었던 원님들, 아전들, 토반들, 토종 세력들, 일본 놈들 대신에 얘네들 네 놈들 다 전부 다 고만고만한 놈들인 거죠. 이 새끼 저 새끼 정도까지 해야만 비속어 아니야. 이놈 저놈만 해도 비속어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놈 밑줄. 요 정도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음이라고 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본 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고, 권세 있는 양반들 세모.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 다시금 조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조금도 신통하거나 반가울 일이 없었다. 역시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 그러면 요 정도로 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원, 아전, 토반, 일본 놈들은 누구? 독립 이전에 부정한 세력들이고, 권세 있는 양반들은 독립 이후에 생겨날 부정적인 가진자들,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겠지. 일단 공통점은 둘다 농민들 뜯어먹는 놈들. 차이점은 독립 이전에는 앞에 내 놈들이 뜯어먹었을 거고, 독립 이후에는 그런 놈들이 나타나서 또 우리 뜯어먹겠지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혁명이나 투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어씨, 이러다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되들어.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대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지. 평화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시고, 투표권이 있으면 꼬박꼬박 투표하시고,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 시장님들 헛소리 하고 있으면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저는 가끔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거든요. 그 진짜 그 의원님의 의도가 뭐냐?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맞냐? 그러면은 이 열이면 열 전부 다 모른다고 하거든. 만약에 그런 생각이면 미친놈이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화 끊거든요. 대신에 어느 당에 전화를 하든 네, 권리당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요.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엄청 뜯어먹는 거죠. 억지로 빼앗는 것. 밑에 단어도 나와 있는데요. 그냥 토색질, 강탈이라고 합시다. 강탈. 요놈들은 강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지만 세미, 납세 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러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았다라는 것이 누구? 한생원이가 가지고 있는 한생원의 국가관이 생겨난 이유지. 당해봤으니까 나라 따위는 있던 없던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 네. 네, 생원이면 양반 아니에요? 양반인데 이 당시 구한말에는 굳이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한 그거를 양반이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있으면 그냥 예의상이에요. 저도 어디를 가든 다 사장님 소리 들어요. 식당 가면 사장님 이런 거지. 그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몰락한 양반일 수도 있지, 경제적으로. 천하에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 간의 혼인을 하고 개판이네.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한 한문덕의 인식이죠. 지들이 주인이랍시고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돼지 대접을 하고 공출을 내라, 쌀내 나라. 징용 나가라. 가서 탄광에서, 부두에서 일해라. 야미를 하지를 말라. 뭐라고? 뒷거래 하지를 말라. 하고 복가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여기에서의 나는 조선 사람이죠? 조선인, 사실은 일본 백성이다. 그런 도무지 마음에서도 우러나지 않는 삐리리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나라 없을 때도 살아봤습니다. 옆에 A 빈칸이니까요. 슬쩍 한번 넘어갈까요? 옆에 나와 있는 4번.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도무지 포인트는 여기네요.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 억지로 그 일을 합니다. A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4번. 억지 춘향이. 하기 싫은데 그거 자꾸 하라고 시키는 거. 그게 억지 춘향이거든. 어쨌든 4번의 답은 2번.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지만 남의 나라였건 있어봤자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아, 너무 슬픈 얘기다. 국민이 나라는 유익하고 고마울 것이 조금도 없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앞으로는 새 나라 말고, 여기서의 새 나라는 뭐예요? 독립한 나라겠죠? 독립한 국가 말고, 더한 것이라도, 더 좋은 게 있어서 온다라고 해도, 요긴할 것, 그것이 꼭 필요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을 것이다. 라면서 구구절절히 한생원이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냥 독자들한테 이해시켜 주는 거야. 이게 쌩 나라 팔아먹을 친일파 외놈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하기는 했다. 이거지. 물론 비판은 할 거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국가에 대해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되나? 라고 비판을 할 거예요. 밑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에서 전개에 해당 부분이고요. 특별히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 포인트는 여기네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나 줄뿐 고마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국가관,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해봤을 때
중간 부분의 줄거리. 판문덕은 일곱마지기의 논으로는 살림이 어려운 데다가 큰일 났네. 술과 노름같이 좋아하는 까닭에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일단 땅을 빼앗겼어. 술과 노름을 좋아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갑절로 논을 산다라고 하는 일본인 길천이에게 어머 남은 논을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얘도 세상 흘러가는 분위기는 조금 본 것 같아. 이거 외놈들 곧 있으면 물러날 것 같은데 그러면 길천이가 땅을 지고 지 일본 땅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면 땅 버리고 갈 텐데 땅 문서 들고 가봐야 뭐 할 거야. 어차피 주인이 없는데. 어? 옛날에 길천이 땅이 되기 전에 내가 팔았는데 그러면은 그거 다시 내 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마치 이거 한 5만원에 살래? 빨리 사. 일단 받아. 그냥 5만원 주고 가는 것처럼 하게. 자, 5만원 줘. 받아. 줬죠? 얘가 갑자기 똥마렵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두고 집으로 갔어. 그리고 며칠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오케이, 이건 내 거.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게 진짜 내 건가? 아니야, 버리고 갔어도 길천일 거야. 이렇게. 사주지. 한문덕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논을 살 생각이지만 어머 이미 땅 시세는 높아져 있었고 반년 만에 남은 돈마저 날려버립니다. 뭐 한다고 날렸을까? 술과 도박에 날려먹었겠지. 35년이 지난 이후 한문덕은 일본이 항복하고 1인이 토지와 재산을 버리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케이! 길천이가 버리고 가는 남겨놓은 땅 다시 내 거. 일본인 길천이에게 팔았던 땅이 자기 것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들뜹니다. 위에 보면 자신의 예상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아무리 현재도 아니고 이 당시으로 봐도 어떡해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또 다른 말로 헛된 기대를 품고 있다 정도 되겠죠. 가만히 살펴봤었을 때요. 90페이지 오른쪽 잠깐 볼게요. 90페이지 오른쪽. 상황에 따른 한생원의 심리 변화. 땅을 빼앗겼을 때 원통했죠. 나라가 망했을 때 시원해. 그려 잘 됐어. 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국권에 침탈 당했을 때는 뭐 나라 있던 말든 상관이 없죠. 독립됐을 때는 신통하거나 반갑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심리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련된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평가, 판단하고 있는 거지.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문덕이 길천이에게 팔았던 땅이 왜 도로 자신의 될 것이라고? 걔가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그럼 그 전주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 국가의 토지 정책은 어때요? 외놈들이 버리고 간 땅을 국가가 강제로 압수를 해서 싼 값에 다시 재판매를 한다고. 아니면 외놈들이 땅을 사서 사람들한테 소작을 주고 있었을 때 외놈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거든. 중간에 흔히 이야기하는 마름, 대리인 이런 사람들을 끼어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했었는데 그 밑에서 외놈들 밑에서 계약서 쓰고 외놈들 밑에서 빌부터 살고 있었던 걔네들이 따지면 나의 주인 외놈들이 도망갔네? 걔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를 가져다가 지가 파는 거야. 아니면 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지.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는 분도 있었다. 제대로 된 국가였으면 일단 그게 어떻게 되든 오케이. 토지 거래 올스톱 해놓고 일단 국가가 먼저 가져갈 거야 라고 해놓고 조사해서 그래 네 땅이네 하면 그제서야 돌려줬었어야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돈 번 놈들이 많다. 하여튼 돈 냄새 맡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맡더라고. 근데 그렇게 야비하게 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당하게 벌어서 1년에 세금 한 3억씩 내고 그렇게 살아. 뒤에 91페이지 6문제, 4번 했으니까 5문제죠. 1, 2, 3, 4문제. 정확하게 3분만 드릴게요. 시작!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시점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은 몇 번? 3번.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앞에 말 하나 넣어줄까? 뭐라고? 작품 바깥에, 작품 밖에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2번 문제 확인할까요? 기억과 관련이 없는 거쭉 내려와 봤더니 기억 누구예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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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좀 이렇게 맨날 못 찾을까? 아마 뜯어먹는 것 같은데. 고을 원님이 백성들 땅 빼앗는 거, 부당하게 수탈하고 있는 것, 이것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국가 권력에 의한 수탈. 그 상황하고 수탈.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찾으시면 되겠지. 시작해 볼게요. 참새야, 어디에서 오가면서 나느냐? 사람들이 지어 놓은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혼자서 갈고 밭을 맺는데,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참새 이 나쁜 놈아. 늙은 호랍이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벼와 기장 다 뜯어가다니. 예, 부정한 관리를 비유한 표현이죠. 새로 짜낸 무병이 엄청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돈하고 돈 만들어서 쌀 사서 그래도 1년 버텨야 됐었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밑에 있는 떨거지 놈들이 뺏어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심합니다. 쌓인 누적되는 세금, 너네 빨리 세금 내라. 라고 독촉이 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3월 중순에 세곡선, 세금으로 걷어놓은 곡식, 배가 서울로 떠난다고. 무명도 뺏어가죠. 곡식도 뺏어가죠. 어떤 놈들이? 이방 놈들이. 황도 놈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백성들 수탈하는 이야기죠. 3번, 절명시는요, 새가 짐승이 슬피 울고, 산 땅도 찡그리고, 무궁화 금수강산 진흙탕에 빠졌구나, 나라 빼앗긴 상황이에요. 가을등 밑에 책덮고 오랜 역사를 되새기니, 그를 아는 선비답게 행세하기가 어렵구나. 요 3번 시는요, 국권을 수탈당한 그 이후에,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황현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요 절명시를 쓰고서 자결하신 분이에요. 나라 빼앗겨서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백성들 수탈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일단 답은 3번. 정약용의 고시 8은요, 유배지에 가 있어요. 유배지에 가 있는데 이렇게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지지배배 와가지고 옆에서 자꾸 떠들어.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앞부분의 내용은 집 없는 서러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참새한테 얘기하는 거지.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서 구멍이 많은데 거기서 살면 되지. 왜 거기서 안 살아? 라고 물어봤더니 제비가 다시 지적이며 하는 말.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쪼고요.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집니다. 여기에서의 이 제비가 힘없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모 표시해 놓는 거는 백성들 수탈하는 나쁜 놈들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김창엽의 산민, 말 타고 산에 슬금슬금 다니다가 인가가 있어서 이제 갔지. 그랬더니 아낙네가 와서 어머 손님이 오셨네 라면서 이제 밥도 내주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개와 닭이 막 아무 데서나 막 자라고 있어. 남편 어디 갔나요? 라고 했더니, 산에, 뭐, 먹을 거 캐러 산에 있는 그 밭에 농사 짓고 있습니다. 평지에서 농사 지으면 너무 편하실 텐데, 왜 이렇게 산에 와서 살고 계실까? 물어봤더니, 숲속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 나물도 마음대로 못 듣습니다. 사실 그래요. 슬프구나. 외딴 살림 어쩌하리, 험하고 험한 산골짜기에서. 평지에서의 살면 괜찮잖아요. 아니요. 벼슬아치가 너무 무서워서요. 호랑이보다 벼슬하는 놈들이 더 무섭습니다. 쟤네들은 엄청 뜯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결국에 3번 빼놓고 나머지 것들 사자성어 찾으면 뭐 하시면 돼요? 가렴주구. 가혹하게, 잔인하게 걷어갑니다. 세금을 가렴주고.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가혹한 정치는 무서워요. 뭐뭐보다, 호랑이보다, 가정맹어호. 요 정도의 한자성어도 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다섯 글자인데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성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한자성어. 네. 아, 저런 날카로움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없다니까. 물론 제가 얼빵얼빵 하기는 하죠. 4번의 답은 아까 2번이었었고, 3번 확인하러 갈게요. 이거 아까 우리 외워두기로 하시지 않았었나? 이 글의 주된 갈등 양상. 누구와 누구?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었었죠. 개인 대 사회의 갈등, 한문 덕대 사회와의 갈등. 그래서 정답은 5번. 외우면 바로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5번 문제 확인해 봅시다. 한문덕이 니은과 같이 말하게 된 이유. 니은 뭐라 그랬는데요. 앞에 나와가지고 극간놈의 나라 시원하게 잘 망했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 정도만 쓰셔도 되기는 해요. 국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국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 대한 거부감은 왜 생겼는데요? 너 동학 무리에 있지 않았냐? 라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성실한 농민의 재산을 수탈하는 국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뭐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재산을 수탈하는 국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6번 확인할까요? 한문덕이 디귿과 같은 인식을 한 것, 나라라고 하는 게내 나라였지만 남의 나라였던 있어봤자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말을 좀 풀어서 쓸까? 누가? 나, 누가? 나라를 다스리던 가난한 소작농이라는 자신의 처지는, 변함없기 때문에,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 요 정도로 확인해 놓을 수가 있겠네요. 아, 너무 슬픈 얘기예요.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게 없다라는 게.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건 너무 속상하고 슬픈 일이지.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92페이지. 중간중간에 치고 빠진다라고 했는데 95페이지까지만 하고 우리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 용서해 줄수 있죠? 그 정도는. 자, 오른쪽 잠깐 먼저 확인할게요. 잠깐, 맞나? 아, 그렇지. 92페이지면은 여기지. 못 쉬겠는데, 당분간? 괜찮아, 상관없어. 같이 못 쉬는 거니까요. 자, 다음. 한문덕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데 났구나에 대한 유래. 얘는 좀 읽어봤어야 될 테고, 다음 밑으로 잠깐 내려와서, 한생원이 벼랑간 정신이 번쩍 든 이유. 얘도 읽어봐야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 나타난 거, 그렇죠. 얘는 해도 되겠네. 한문덕이라는 인물의 특성, 주인공이니까 중심인물 파악은 하고 가셔야죠. 나라가 망했을 때 시원히 망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해. 독립이 되어도 신통할 것, 반가울 것 없다고 생각해. 굉장히 냉소적이죠. 해방이 되자 일제 감점기에 일본인에게 딴 팡이 도로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어리석고 허황되고 비논리적이고. 밑에 한문덕이와 영남이의 대립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어머, 한문덕이가 길천이한테 판 땅을 영남이가 다시 샀거든. 그러니까 영남이 입장에서 이게 미쳤나 싶은 거야.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땅인데. 싸울 수밖에 없겠죠. 왜? 한문덕이는 아 됐고 그거 그냥 무조건 내 땅이니까라고 우기는 입장이라서. 시작해 봅시다. 어디야? 앞으로 나가고. 오케이. 92페이지. 말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몸은 위태롭게 비틀대면서,
한 생원은 지팡이를 휘젓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다가 동네 사람 하나와 마주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 한생원 웬일이세요? 넌 뭐러 간다, 넌. 너도 이 자식. 한문더기가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데 났구나. 그런 소리 더러 했었지. 이제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밑에 잠깐만 볼게요. 일제강점기 한문더기 머지않아 일본이 망해서 자기 나라로 쫓겨가면 그 논이 다시 그전 소유자의 것이 될 것이라서 논을 팔았다고 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체크할게요. 엉뚱한 계획을 세우거나 허랑한 일을 시작해놓고 성공을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 아니야. 그 마을 근처에서 속담처럼 된 말인 거야. 저거 허황된 꿈 꾸고 있네? 한문덕이 논 팔던 짓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놀리듯이, 조롱하듯이 쓰이는 속담처럼 쓰이게 된 말이죠. 그 마을 근처에서. 됐을까요? 에이, 취하셨네요. 아, 외상술 먹었어. 왜? 외상술 먹을 수 있어. 어차피 그땀 다시 내가 돌려찾으면 돈 생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술 마시고 있는 거지. 논 찾았으니까 또 팔아서 술값 갚으면 그만이지. 너무 행복해 죽겠네,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은 한 35회만에 또내 것이 되겠지. 우와. 1910년 경술국치 그 다음에 바로 땅 파는 거예요. 나라 뺏긴 게 36년이니까. 그치, 이제는 안 팔아, 안 팔아. 우리 아들놈 용길이 놈 물려줘야지. 용길이 놈. 기분이 엄청 좋고 기대에 부풀어 있죠. 아, 용길이 요새 잘 있죠? 있지. 길천이한테 팔아먹을까? 팔아먹을까? 저기, 영남이가 산판, 산판이면은 이게 산인데 나무가 엄청 많아. 근데 나무 못 베게 하는 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 사가지고, 어머, 그런데도 벌목을 하고 있대. 동네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남구 비워주고, 그 대신 우죽 가져가라고 하니, 용길이도 며칠 보내서 뗄라무나 좀 장만하시죠. 영남이가 조기 밑에 있는 산판 하나를 사서, 거기에 뭐 건물 지을 건가 봐요. 나무가 엄청 많았었는데, 그 나무 싹다 지금 베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저기, 땔감이라도 좀 가서 얻어오세요. 할일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해 주시. 문득 생각이 나죠. 이 산판, 원래 한문덕이 땅이었는데, 길천이한테 팔았다. 이거 옛날 내 땅이거든. 뭐? 어떤 놈이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라면서 순간 열받는 거지. 지 땅도 아니면서. 동네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남구 비워주고 나무 베어주고 그 대신 우주 나뭇가지 이파리 가져가라고 했더니 용철이나 보내가지고 뗄나무나 좀 장만하시죠. 그걸 누가? 그건 못하러 뗄나무 못하러 가? 돈 찾았는데. 아유, 논만 찾으면 뗄나무 없이도 사나요? 논이 없어도 35대 살지 않았냐? 아, 이게 슬쩍 지나가는 말이지만 일제강점기. 농민의 삶에, 일제강점기의 농민의 삶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한 말인 거죠. 땅 없이 35년 살았어? 네. 아니, 그러지 말고 며칠 보내버리세요. 어서 다 버려야 할 텐데,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절더러 부디 그럭하라고, 서둘러 달라고, 영남이가 역한만 부탁을 해야죠. 아이고, 바로 동네도 가깝고, 나무 하면은 지어 나르기도 수월하고 요 가지꼴에 있는 어머 바로 이 대사 때문에 한생원이 지금 열받기 시작한 거죠. 이 가지꼴에 있는 길천이 농장의 맥가시래요. 이렇게 어? 뭐? 순간 벼랑간 전신이 번쩍 나면서 대든다. 가재골에 있는 길천이 농장의 맥가시라고? 그 옛날에 내 땅인데. 에. 내라니? 그럼 그 맥가시 가만히 있자. 아니, 그 맥가시 누구 맥가시니? 길천이 농장의 맥간 아니에요? 영남이가 일인들이 이번에 거들어나는 바람에 농장 살림 감독하던 강서방한테 샀대요. 바로 이런 거야. 강서방 같은 놈들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혼란한 시기에 돈 벌었던 놈들인 거야.
길천이 서류 가져다가, 두고간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지가 대리인으로 사인하고, 위임장 도장 찍고, 다른 사람한테 지가 파는 거지. 이런 놈들인 거죠. 길천이가 일본으로 도망가며 위임장을 강서방에게 넘기고, 그것을 다시 영남에게 팔아넘긴 거지. 이런 도적놈들, 천하의 불안당놈, 지금도 벌목을 하고 있다고? 아이고, 오늘부터 시작했나 봐요. 이런 천하의 날 불한당 놈들이, 불한당이라는 말 자체는요,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하면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애들, 걔네들을 불한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생원은 천방지축으로 가지꼴을 향하여 비틀걸음을 친다. 그만큼 어떡해요? 내 땅인데 다급한 거지. 가만히 살펴봤더니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대화를 통해 사건을 진행시키면서 다급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 대화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2페이지 정도면 간접 제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네. 솔은 잘 자라지도 않고 개간에서 밭을 만들자 하니 힘이 붙이고 이름만 맥갓인 거지 이거. 다음 페이지. 있으나 마나한 맥갓 한 자리가 있었다. 한 3,000평이나 될까? 그다지 크지도 못한 것이었어. 이 맥갓을 한생원은 길천이에게다가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히 비싼 값에 팔아넘겼다. 길천이도 좀 비싼 값에 땅을 샀어, 시대보다. 길천이는 그 맥갓에다가 낙엽송을 심어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헌다한, 아주 인정을 받는 살림이 되었습니다. 뜻이 뭐래요? 수준이나 실력 따위가 상당하고 자처하거나 그렇게 인정받는, 의외로 단어 뜻 물어보면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단어 뜻 시험 문제 있으면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또 뭐냐? 어미, 밑으로 내려오셔서 어디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놓읍시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방금 읽은 어디 아주 헌다한 살림이 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누구예요?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 요약적 서술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요 정도면 또 직접 제시, 요약적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어머, 옛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시간의 역전이 드러나고 있다.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다. 늙은 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에만 생각이 팔려서. 어머, 맞아, 나 옛날에 논만 판게 아니라 산도 팔았었었지. 맥갓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던 모양이었었다. 마침 전신주감에 쭉쭉 곧은 낙엽송들이 총총하게 서 있었다. 옛날 전봇대는 나무로 만들었었어요. 배기에는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었다. 그렇지 않을까? 30년을 넘게 키운 나무인데. 한 서너신가가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 눕히고 한쪽에서는 나뭇가지를 치고 있었다. 이 불안당놈들, 이 맥갓 벌목한다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라면서 다짜고짜 불안당놈들, 맥갓 벌목한다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라면서 한문덕은 자기 땅에서 함부로 벌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내 땅인데 뭐 하는겨?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비틀거리며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서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뻔히 쳐다본다. 그렇지. 이 산의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나무 좀 베줘 라고 해가지고 돈 받고 일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늙은이 하나가 와가지고 욕하고 있으니까 너무 졸려 죽겠죠.
놀랬기도 하겠지. 다짜고짜 나한테 욕하고 있으니까. 아! 이놈 너로구만! 한생원이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영남이한테다가 네모 누구예요? 길천이 대리인한테 돈 주고 이 산산 사람? 읍내 사람 벌목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듯이 지팡이를 휘둘러댄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명색이 읍 사람이라서 촌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거, 해코지를 당하면서도 공수하거나 아이고 이게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영남이는요 어디 있을까? 여기 영남이 한생원이 1940년 되면은 노인 공경 엄청 할 때일 것 같았는데 영남이는 시골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읍내에서 살았어. 약간 도심을 좀 먹었지. 그래서 어른이라고 무조건 공경하거나 공손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물 좀 먹었다고 무조건 어른 만나면 이렇게 손 모으고 아우 예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지 않더라. 이런 거지.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촌논투성이에게 무단히 해코지 당하면서도 손을 공손히 모으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어때요? 요렇게 이야기한 누구? 저기 영남이의 성격이 바로 이 대사에서 바로 드러나죠? 야 이놈! 네가 왜 이 맥갓에 손을 대? 뭔 상관이요? 아 이놈아! 상관이 없어? 누구 맥갓인데? 내 맥갓이다! 한문덕이 맥갓이야 이놈아! 아이고 참! 별꼴 다 보네. 괜시리 술잔 등질렀거든아. 술 처먹고 고이 삭히진 아니시고 그냥 가서 주정부리지 말고 나이께 먹은 것이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이 행하기야 행하기. 늙은이는 다리 뼉다고 부러지지 말란 법 있어? 너 다리 부러지고 싶어? 협박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한문덕이가 어떻게 술 먹고 취해서 꼬장부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지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는 아니야. 이게 술 먹고 그냥 와서 꼬장 피우고 있네? 정도. 아까 잠깐 넘어갔었던 92페이지 살짝 잠깐 좀 볼게요. 오른쪽에 한문덕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데 났구나. 한문덕이가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는 짓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밑에 어디가 있냐. 노름으로 비치고 어쩌고 저쩌고. 네. 여기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한문덕이의 힛더움. 실없음을 비웃으며 하던 말이 속담처럼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속담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거 없는 자신감. 요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 없이 뭐 잘 되겠지. 당연히 내 땅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 됐고 전체적인 소설의 갈등 구조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조금만 있으면 진짜 멱살 잡고 서로 둘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한문덕이와 영남이의 대리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개인 대 개인의 갈등 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상판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나름대로의 각각은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문덕의 근거가 너무 약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니까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계속 하네. 어냐 이놈! 날 죽여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아, 대체 이유를 말해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야연지, 뭐 때문에 이렇게 트집 부리고 있는지, 일단 그 이유는 한번 말해봐야 제가 들어드릴 거 아닙니까? 이 맥갓이 그새까지, 지금까지는 길천이 것이었더라도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이제는 내 거란 말이야 이놈아!
아유, 조선이 독립했는데 오째서 길천이 맥가시 함흥덕 것이 되는고, 길천이 일인들이 땅을 죄다 내놓고 갔으니까 그 전에 임자 내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가당키나 한 말인가? 택도 없는 소리지. 이렇게. 아, 인혁이 이 맥갓을 전에 길천이한테 팔았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면서 상대방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길전이한테 팔았다 이거지. 아니, 그래서 그랬으니까 일인들이 다 땅을 내놓고 가니까 인혁은 너는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뭐개뭐뭐 같은 소리를 이제 애같이 해두고 어서 꺼져요. 응? 남 버젓이 길천이 농장을 살림 관리 강태식한테 10펄원 돈 2천원 주고서 계약서를 받았어요. 강태식이는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고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에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인가? 일로 올라와서 체크 잠깐 할게요. 어디가 있을까? 어허, 여기. 1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나가니까 이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라는 거는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문덕의 논리고 다음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라는 거는 누구 영식이야? 예, 영남이지. 영남이의 논리고 그러한 이러한 논리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맞아, 맞아. 이거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었었지?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8.15 직후. 이 부분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귀찮지만 네모 칠수 있으면 이렇게 네모 치 놓으셔야 돼요. 여기 요만큼 부분에. 그리고 옆에다가 별표 반짝반짝.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명, 법령이 생기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잇속 계산의 눈이 밝은 무리들이 농장인 농장,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서 한통속이 되어서 외놈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했었다. 그러면 요런 거겠지. 어디가 있을까? 잇속의 눈이 밝은 무리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강태식이 같은 놈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산림관리인 강태식이 같은 놈들. 물론 강태식이는 여기 관리자 여기 해당되기도 하겠지만 그냥 팔아넘겼을까? 중간에 이렇게 뭐야? 뭐라고 하지? 그런 거 먹지 않았을까? 모시면서 사는 게 가정이 평화더라고. 절정 부분. 일본인들이 쫓겨가자 기뻐서 술을 마시던 한생원은 자신의 것이라던 산판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문덕이와 영남이의 갈등이 있고, 어머, 소설은요, 발간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누죠. 나누는 정도는 뭐예요? 갈등의 정도로 나누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절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될까? 갈등의 최고조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지. 어쨌든 결국에 이렇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당연히 영남이가 이기겠지. 그뒤 훨씬 소문이 지나서 일본인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었다. 일단 여기 역사적 사건이니까 체크. 광복 이후 무상 몰수 유상 분배라고 하는 무상 몰수 유상 분배라는 국가의 토지 정책. 무슨 말이에요? 외놈들이 남기고 간 땅은 무상으로 돈안 주고 일단 압수. 그리고 유상 분배. 돈 받고 판다. 이런 거겠죠.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가?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허생원은 근원 일곱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는 판이어서 다돈 내고 사야 돼.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왜요? 노름과 술 때문에.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판다라는 것이 한생원에게는 보기에도 불합리한 처사였었다.
지극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 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습니다. 그래, 일본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걸 백성들더러 돈 내고 사라고 마련했다면서? 라면서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비판.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 하더라고요. 해방 이에 새로 나타난 구장의 대답이었었다. 그 전에 구장은 뭐 친일행위 하던 그런 놈들이었었나? 뭐 그러한 것들. 뒷페이지 문제 넘어가기 전에요. 오른쪽 위로 살짝 올라올게요.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추가로 더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냐. 서술자가 개입하여 해방 후 혼란한 틈을 타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가로챈 사람들이 많다는 사회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시뻘건색으로 밑줄. 서술자가 개입해서 당시 사회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이 빨간색 부분은 외워놓는 말입니다. 그럼 쌤,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겠지. 어떻게? 여기, 요 부분, 요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요렇게 네모 쳐놓은 부분, 요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작가의 비판 의식은 누구를 향해서?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누구? 한문덕이한테도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들. 국가의 토지 정책 앤드 한문덕이한테. 시현이 조금만 힘내. 일어나고. 그러니까 뒤에 넘어져가지고 벽에 머리 박으면 어떡하려 그래. 한덕문이냐? 한덕문이. 그래요. 한생원이. 한덕문이. 아, 김문덕 씨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알래스카로 찾아갔었던 사람이 김문덕 씨지. 맞아. 이렇게. 군인이어서 통화가 제대로 안 됐었던 아저씨 있었어. 맞아. 벌목주인 입장에서야 한덕문의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패스. 광복 직후의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농민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어서 요 정도만 체크해 놓자. 뭐라고? 상실감만 느낄 뿐이다. 돈이 없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팔았으면은 다시 돈 주고 사라고 하더고, 어쩔 수 없이 땅을 강탈당하듯이 빼앗겼으면 그때는 좀 돌려주고 좀 그랬었어야 됐었을 텐데. 아무튼 비판의 대상이 충분히 되죠. 뒷페이지에 네 서술형 문제만 같이 하고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 좀 다시 드려볼게요. 6번 한덕문이 기역이냐 니은이냐 디귿과 같이 반응을 보인 이유. 디귿, 디귿, 디귿 어디 있어요?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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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앞페이지, 앞페이지, 디귿. 이런 천하의 날 불안당 같은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 지금까지 자신의 땅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차지했기 때문에. 말은 좀 길지만 자신이 되찾을 땅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려서, 이런 불안당 같은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됐을까요? 다음, 7번은 거저 먹을 수 있죠. 맥가세 주인이 자신임을 주장하는 영남위의 근거. 일단 영남위의 근거가 나타나 있는 건 94페이지의 중간 부분.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요 말만 쓰시면 되겠고요. 군거를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지불하고 산판을 구입했기 때문에. 때문이다.
다 서술하라고 했으니까요. 1에서부터 5번까지 문제 수만 많지 어렵지는 않죠? 2분만 드려볼게요. 저희 와이파이 있어요. 이따가 알려줘야 되나? 데이터 얼마나 써? 한 10기가 쓰나 친구들? 근데 막 이렇게 뭐지 인터넷 강의 보고 그러면은 우습지 않나 10기가나? 요즘 학교에 와이파이 돼. 그래? 좋네. 정말 선진국이다. 우리 때는 와이파이 없었는데. 그때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죠. 너무 오래 살았어. 헛소리 하는 거 다 녹음되고 있었네. 어떻게 할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계층 간의 갈등 아니야 땡.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개인 대 사회의 갈등. 풍자적 어조 맞죠? 인물의 허황된 성격을 비판합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뭐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은 어디냐? 라는 것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서술자가 시대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개연성 무슨 말이에요? 있음직한, 그럴듯한데 이러한 것들. 부정적인 인물을 내세워 그의 행태를 풍자하고요. 동시에 인물을 비난하는 대상인 사회에 대해 비판도 합니다. 인물의 행태도 풍자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도 합니다. 일단 요게 체크, 그 다음에 시험 포인트는 이런 거지. 부정적인 인물을 내세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아, 저따위로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왔었던 소설 혹시 뭐 기억나는 것들 있어요?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여겼었던 윤직원 영감에 대한 이야기, 태평천하. 일제시대의 외놈들한테 빌붙어서 친일파. 전쟁이 나고 전쟁 직전에 독립하고 나서는 소련한테 붙은 소련파, 친소파. 전쟁이 터져서 남한으로 내려와서는 미군한테 들러붙은 친미파가 있었던 이인국 박사, 겉빛단미라는 애가 나오면 자, 시험 포인트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거예요. 윗글 가와 보기 예, 얘네들이 나올 수가 있지. 이거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부정적 인물을 내세워 그를 풍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공통점은 개랑
아,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논이야기, 태평천하, 커피단이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커피단이 같은 경우에는 역순행적 구성이 들어가고 있고 뭐그 정도도 확인하시면 될 것이다. 밑에 한문덕과 영남이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적절한 것은 답은 몇 번? 2번. 한문덕이는 시대착오적이고 영남이는 기회주의적이다. 그렇지. 영남이도 땅을 사기는 샀었는데요. 눈치 빠르게 잽싸게 사고 아마 원래 가격보다는 좀 싸게 사지 않았을까? 이런 누가 바닷가에 좋은 땅이 있다고 보러 가라고 하면 꼭 가서 직접 보셔야 해요. 이게 실제 사건인데 누가 바닷가에 해변이 너무 좋은 거야. 가가지고 땅을 돈 주고 샀는데 아, 내가 산땅잘 있을까 해가지고 가봤더니 땅이 없어. 밀물되니까 땅이 잠기는 거야. 그런 땅을 사는 사기꾼들이 있대니 파는 사기꾼들이 있대니까. 그래서 땅은 낮에 한번 가보고 밤에 한번 가보고 땅 사세요. 집 사시고. 이 글에 나타난 한문덕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5번. 시대적 상황과 무관한 이기적인 속성을 갖춘 인물, and 더하기, 뭐, 나라 그따위가 필요한다, 왜곡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왜곡된 국가관의 소유자다. 뭐, 요 정도 확인해 놓으셔도 되겠네요. 나라는 꼭 있어야 해요. 다음, 4. 기역이 상징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누군데요? 기역. 논 보러 간다에서의 여기에서의 기역은 논이네요. 논. 논이 있어야 농민의 생존을 위한 삶의 터전이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매개체가 되고요. 그렇지. 왜이 논을 나한테 안 주는데? 국민 사이의 갈등. 그렇죠. 여기만 봐도 한덕무늬하고 영남이하고 싸우잖아요. 국권 회복의 영험을 다는 민족의 마지막 희망. 그럴 리가.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 땅 가지고 무슨 희망 가실 거야? 해방 이후 부당한 권력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한덕문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니은의 의미를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누군데요? 어디 있을까? 니은. 한문덕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데구나. 라우면서 허황된 꿈을 꾸고 있구나. 찾으시면 되겠죠? 3번.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비꼬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6번, 7번 다 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너무 재밌지 않니? 이런 소설 읽으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출근하면서, 아, 오늘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라고 소리내서 말하면서 오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어우씨,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컨디션 사실은 나쁠 때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에 최고는 박지원 선생이죠. 맛없는 거 먹어도 어차피 똥배니까 그냥 입만 잠깐 속여서 거친 음식 먹어. 이렇게 아들한테 유배지에서 막 편지 쓰면서. 아버지 유배 와 있는데 어차피 너네 벼슬 못하지만 아버지 유배 가서 벼슬 못한다고 놀고 있으면 안 돼. 공부 좀 하고 있고. 아! 뒤에 고추밭 내가 잘 관리하라 그랬는데 고추 잘 심고 있어? 야, 고추 심을 때는 뭐 이렇게 씨를 심는 간격은 얼마에, 깊이는 얼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따가 유배 풀리고 가면 확인할 거니까 니네 농사 잘 져나?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다고요.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면서 이미 어떻게요?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고? 라면서 국가의 정책에 국가의 토지 정책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토지 정책에 불신, 토지 정책에 불만을 드러낸 단어. 나라에서 그랬겠죠. 나라에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뭔 말라 비틀어진 거야? 어? 나라 명색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길래? 어? 이번엔 1인들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지들이 팔아먹어들어? 어? 그게 나라야? 일단 국가에 대해 실망했지만 사실은 내 땅을 이라는 것 자체가 좀 오류가 있지. 어차피 돈 받고 판 건데. 아유,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의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에이, 그래야 당연? 그렇죠.
가만 놔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 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 뭐 길천이한테 팔아먹었던 땅을 내가 알아서 차지했을 텐데. 내가 알아서 차지했을 텐데. 나란 명색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디에서 툭 튀어나와 있고, 나라 명색이 가만히 있었다. 나라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다. 무슨 말이야? 식민지 치하에 국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디서 그것을 빼앗아다가 팔아먹어? 아? 그따위 행사가 어딨다고? 아유,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맥값을 길천이한테 돈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암만 팔았어도, 어?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되어야 옳지. 사자성어 뭐 나와 있어요? 아전인수 나와 있죠? 제논의 물대기. 노력하지 않고 허황된 꿈을 꾼다라는 뜻은 아니죠?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거를 아전인수 하나만 더 써볼까요? 견강부회. 오히려 요 사자성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이를 자기에게 갖다 끌어들임이라고 했으니까 아전인수 견강부회 둘다 확인해 놓는 걸로 합시다. 도로 내 것이 되어야지. 어? 무슨 탁에 나라가 뺏으러 영어를 들아? 한세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겁니다. 아이고, 둘러다 대기는 잘 들었는구만. 야, 공동묘지에 가봐. 핑계 없는 무덤이 있던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인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 다 죽는데, 죽는 이유가 다 따로따로 있어. 병신년에 원놈 김가가 우리 노 12마지기 뺏을 때도 핑계는 다 있었지. 이때의 핑계는 뭐였어요? 동학운동에 가담을 했다라는 거를, 동학운동에 가담했다라는 거를 핑계로 땅 빼앗아 갔었죠. 아유, 좌우간 그렇게 지레 염려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나라에서 다 억울하지 않도록 처단을 하겠죠. 일 없어. 오늘부터 나는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야, 지길. 36년도 나라 없이 살아왔는데요. 아니,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뭔가 좀 고마운 노릇을 해줘야 백성도 나라를 믿고 나라에다가 마음 붙이고 살지. 독립이 됐다고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그게 나라야? 그러고는 털고 일어나서 혼잣말로 네모칠까요? 독립했다고 했을 때 내가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지 라고 하면서 광복 직후 시대 현실에 대한 풍자, 냉소적인 태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죠.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나라의 토지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한문덕이, 나라는 도움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나라는 없어도 상관이 없다.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말 부분이 나와 있고, 소설에서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의 결말 부분은 갈등이 해소되는 건데, 갈등이 해소됐다라고 할수 있을까? 할수 있지. 개인대 사회의 갈등인데, 어쨌든 개인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걸로 소설은 끝나니까. 그래서 결말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다. 오른쪽에 살펴보면 토지 정책에 대한 비판,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나라 명색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야. 유상 분배하는 토지 정책에 대해 팔아먹는다라고 표현하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말이 예쁘진 않잖아. 팔아먹는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나 광복이 되었을 때나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꼬집고 있다.
조금 개발이 늦어졌어도 친일파들 다 잡아서 척살시켰어야 돼. 다 태워 죽였어야 되는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해놨을 때의 밑줄, 한문덕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까지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존재. 오히려 피해만 주는 존재.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없어도 그만인 존재. 뭐요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옆 페이지 또 서술형 문제 하나 할게요. 어디 있을까? 6번. 서술형 6번. 디귿.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가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문덕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독립이 되면, 외놈들이 땅 버리고 가면, 그땅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계속 땅을 가질 수가 없을 거야. 소장농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국가의 토지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 역시 2분만 드릴게요. 시작! 1번.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생각난 김에 4번 먼저 할까? 답 2번이었었죠. 견강부회.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외워놓자. 아전인수 너무 초딩스럽지 않아요? 아전인수, 아전인수. 진원의 물리기. 1번. 광복 이후 국가의 토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무리가 있었다. 눈치 빠른 것들 있었죠? 국가 이후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다수의 농민들은 실망감이 컸었을 거예요. 동문이처럼. 주인공의 자기중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태도로 좋았어. 시대 현실이 긍정되고 있다? 아니요. 부정되고 있죠. 3번 틀렸지. 격동의 시대의 역사에서 고통받던 민중들. 해방 정부에 배신감을 가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도대체 나를 위한 정책이 있었던가? 라는 건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국민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뭐, 나쁘지 않은 얘기죠.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불만 가질 수 있지, 뭐. 그래서 그런 거를 투표로 판단하는 것이다. 한문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건 누구예요? 2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오케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저항 의지? 딱히 저항 의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불만만 가득가득한 거지.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늘 불만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면 되죠, 뭐. 한문덕이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상대방의 말을 일축하면, 아, 됐어! 그딴 말 하지 마.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괜찮아. 자신만의 논리를 내세운다. 맞아. 국가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다. 맞지. 현재 상황을 통해 이전에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내가 팔았으니까 그 전에 임자 난데? 내 거지. 이것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자신의 과거 경험 뭐여? 국가에 의해 수탈당했었던 경험. 앞으로도 그러겠지 뭐. 국가가 나한테. 답은 5번이겠네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국가에 대한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다. 아니요. 딱히 뭐 조리 있거나 논리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5번. 옆에 4번 하셨고 5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미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난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네. 이유는 뭐예요? 국가의 토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3번. 광복 후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강한 분노. 다음 페이지. 학습 활동 확인하도록 하러 갈게요. 한덕문의 처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볼게요. 한문덕이 가지고 있던 땅의 소유는 일단 뭐 체크만 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한문덕의 아버지가 갖고 있다. 고을원이 빼앗아 갔고요. 남아있는 그 땅은
길천이한테 넘어갔고요. 광복 직후에는 이념의 잇속에 밝은 무리와 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넘어갔었다. 밑에 2번. 구한말에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함덕문의 처지와 신분은 어땠을까?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쭉 가난한 소작농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용 확인하는 거니까요. 다음, 덕문이랑 영남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활동해 봅시다. 언쟁을 벌이게 된 계기는 도대체 이것이 누구 땅이냐? 누구 땅이냐? 영남이가 이를 소유하게 되면서 말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한덕문과 영남이 내세우는 주장과 그 근거를 정리해보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의 각각의 타당성을 평가해 봅시다. 일단 덕문이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 주장, 덕문이 내 땅인데? 영남이 아닌데 내 땅이지. 덕문이 내 땅인데 왜? 외놈이 그거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영남이 그거 내 땅인데 왜? 돈 주고 샀으니까. 평가. 광복이 되어 주인이 없어졌으니 이전에 일본인에게 땅을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덕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요. 영남이의 경우 돈 주고 매매 계약했으나 혼란한 시대 상황에 부당하게 처분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덕문이 역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둘이 붙으면 영남이가 이기겠지. 이라고.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봅시다. 한덕문은 구한말 이전의 사회체제나 식민지배하에 사회체제나 농민에게는 하나도 득될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피해를 본 입장에서의 가시게 된 생각이라고 해도 일단 피해를 본 입장고 덕문이는 그 곤경을 치른 농민 개개인에게 절실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광복이 된 조국에서는 그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일본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나 기회를 포착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일본인 소유의 토지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풍토에서 농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너무 슬픈 얘기죠?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데 눈이 잘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많이 벌면 좀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러면 되지.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 한문덕이 독립했다고 나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지. 이거 맨 마지막이 국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아까 확인했었죠? 국가를 대하는 한문덕의 태도를 옹호 또는 비판해보자. 어떤 한편으로는 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 의견이 다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려고 한 바는 무엇입니까? 빨간색 별표. 결국엔 주제하고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작가가 비판하려고자 한 것.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친일 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회약자인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당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태도도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활동사, 재구성과 창작은 딱히 보실 필요 없겠네요. 패스. 100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넘기고. 자, 늘 그래왔듯이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에만 일단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어디에다 체크하면 되냐? 논이야기의 핵심은 구한말 일제강점기 살아갔던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겪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고발합니다. 덕문이는 소작농이었었고, 어쩌고저쩌고, 네, 쭉쭉 넘어갔고요. 한번 소작농은 계속 소작농이 되더라. 어디 있을까?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의 고통에서에 벗어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진정한 광복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농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가 광복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잊으면 안 된다. 왜곡된 역사의식을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비판하고 있다. 라고 됐고, 밑에 국가와 개인은 모두를 향한 풍자. 저는 요 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도 풍자, 개인도 풍자. 밑에 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케이. 여기 정부의 잘못된 토지개혁 정책을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근데 국가 같은 거 어디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한문덕의 인식도 이 작품에서 풍자의 다른 축이 되고 있습니다. 됐고 됐고. 오른쪽에서 해보는 것들, 논에 담긴 작가의 의식, 뭐 계속 같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밑줄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 오른쪽에 논 이야기에서의 풍자의 대상, 어리석고 허황된 한생원 풍자. 개인의 이익이 보탬이 없다면 나라도 필요 없다라는 소시민의 태도 풍자. 잘못된 토지 정책, 부조리한 시대 현실 비판. 결국엔 국가와 국민 모두 비판 풍자. 됐어요? 이미지로 속속. 작가는 함덕무늬도 비판하고 국가도 비판하고. 아, 아무래도 오늘 수업 끝나고 나도 계속 문덕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덕무늬. 아, 근데 서술형 있나? 없어요. 없죠. 그러면 됐어. 그냥 문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뭐 됐고 됐고. 오케이. 자,